안녕하세요. 이번엔 저희 첫 번째 영상 엔딩에 나왔던 구독 쿠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구독 쿠션은 글씨 모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 따라해 보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천천히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. 구독 글씨 모양의 패턴입니다. 원단에 대고 그려줄게요. 이렇게 글씨 모양으로 표시를 해줬고요. 앞뒷장이 서로 움직이지 않도록 세세히 해줄 거예요. 구독 글씨를 그린 이후에 이 선대로 박아줄게요. 앞뒷장이 움직이지 않게 잘 주의해서 박아주세요. 여기까지 구독 글씨 모양 그대로 박아줬고요. 원래 털천 시접 정리는 칼집을 내고 했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이 있는 쿠션 같은 경우는 가위로 그냥 잘라줄게요. 이렇게 구독 글씨 모양으로 박았고요. 뒤집을 부분 창구멍은 글씨가 똑바로 보이는 쪽에서 홈을 내고 뒤집어 줄 거예요. 왜냐면 이 글씨가 뒤집으면은 다시 뒤집어지면서 그게 뒷면이 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똑바로 글씨가 보이는 부분에서 뒤집을 창구멍을 내주세요. 저는 조금 더 두꺼운 쪽이 있는 쪽에 시접을 줄게요. 글씨 모양이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. 구독 글씨. 자, 겉의 모양은 이렇게 구독 모양이 나오게 되었고요. 어디가 솜이 부족한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. 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솜을 넣어 봤는데, 이쪽은 마감은 감침질로 할 거고요. 이렇게 구독 쿠션 완성입니다. 손바느질 부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
최대한 털처럼 비슷한 실을 끼워주시고요. 쉬운 방법으로 그냥 감침줄로 마감을 해줄 거예요. 털이 기니까 대충 꾸며줘도 별로 티가 안 나요. 이런 식으로. 마지막 한 번 더. 그리고 매듭을 지어주세요. 매듭한 다음에도 한 번 더 통과시켜서 바짝 잘라주면 더 튼튼해요. 네, 마감까지 깨끗한 구독 쿠션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